이제 요 단계에 2단계에 진입하면서 저희가 옆에 있는 이제 스테이크를 없앴고요. 최대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심플한 패키지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보시면 스마트팀스의 이런 3D 랩이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연결된 기기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기기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지, 전기를 어떻게 절약할지에 대해 사용자들이 계획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52kg부터 42kg까지 원하는 사이즈대로 원하는 대로 구현해서 모듈러로 조립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고 있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밖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화질에 적용해서 더 2시간이 되면 더 또렷하게 보이고, 배경을 더 낮은 부분으로 해서 더 활용적으로 몰입감 있게 컨테이너의 그 화질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이게 8K 리얼 컨텐츠 게임입니다. 라이즈 오브 P라고 이런 게임들은 실제로 이렇게 치면은 이제 천의 질감이나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잘 보이시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. 작년 6월에 출시해서 지금 게이머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뭐에 이 게임이 도입되니까 프리스타일을 출시하고 나서 사용자들 후기를 되게 많이 보니까 컨텐츠를 보는 용도로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배경 효과를 주고 여기서 뭐 술을 한잔 한다거나 뭐 이런 씬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